자, 안녕하십니까. 덕후 배드민턴의 이동수 코치입니다. 자, 돌아온 교정 민턴 2화,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기, 많은 분들이 스매시에 대해서 많이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매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교정했던 내용들 풀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야, 세상, 어디, 어떻게 배드민턴을 이렇게 쳐? 어? 야. 이거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좀 심각해요. 자, 그리고 교정 후입니다. 야. 그렇죠. 아, 너무 좋죠? 네. 그렇죠? 네, 중점적으로 볼 거 볼까요? 첫 번째 제가 늘 말하죠. 그립입니다, 그립. 네, 또 이 몽둥이 그립 잡았어요. 네, 또 일자 스윙 나오죠? 뻗대는 스윙. 그립이 너무 많이 돌아가 있고, 당연히 뭐 지금 잡고 있는 이런 그립으로는 손목도 써주기 굉장히 힘들고요. 타충 앞에서는 이제 작은 드라이브 칠 때나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립이죠. 그립에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 또 두 번째 보면 뭐 스텝 리듬감도 없죠. 스텝 리듬도 없어요. 손목도 못 써요. 이제는 잘 쓰죠. 손목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때리면서 왼팔까지 탁 이렇게 상체를 열어서 이제 왼팔까지 회전해서 스매시를 탁 때립니다. 네, 굉장히 좋아졌죠. 스매시. 그렇죠. 상체까지 열어주고, 왼팔 쫙 회전해서 상체까지 열어주고, 여기서, 여기 면 봐보세요. 이렇게. 그렇죠. 아직까지 면이 안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렇게 왜 저렇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면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이유가 이 그립을 잘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면이. 왜 그런 거다? 그립이 굉장히 많이 돌아가 있기 때문에, 요런 형태로. 요런 형태로. 숙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지금은, 야, 여기서 보시면, 그쵸. 백스윙이 만들어질 때까지도, 면이 안 보여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내회전을 해서 탁 때려버리죠. 예. 그래서 그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스매시. 잘한다. 자, 스매시 교정 영상이었고요. 또 다른 여성분 한번 봐볼까요? 다른 여성분. 스매시. 자, 이분 한번 봐보세요. 스매시. 야, 봐보세요. 야. 이분은 손목 너무 많이 있어요. 손목만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스윙이 진행 방향으로 던져지지 않고 손목을 쓰죠. 자, 교정 후입니다. 마찬가지로 태그백 동작 굉장히 깔끔해졌고요. 그 다음에 왼팔. 자, 왼팔 회전하죠. 상체 열어주고 스매시 때리고 마찬가지죠. 라켓 면 보면 그죠. 이미 면이 잘 안 나와 있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내회전을 해서 탁 나오게 됩니다.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거죠? 그립을 잘 잡고 있으니까 그런 거다. 그렇죠. 오케이. 다시 한번 볼까요? 원래 이렇게 스매시 때리던 분이에요. 교정 후. 자, 왼팔 회전하고 상체 열고 그립 잘 잡고. 예. 얼마나 좋습니까? 자, 또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분 한번 봐볼까요? 이분 그립 어떤가요? 이야, 엄청 뭐 아예 그냥 딱히 면이 얼마나 많이 그립이 많이 돌아가 있으면 이게 거의 우측을 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변. 그죠? 이렇게 돼 있어요. 면 자체가. 굉장히 그립이 많이 돌아가 있는 케이스죠. 당연히 손목이 써진 일도 없을 거고요. 그죠? 손목 써진 힘들죠.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근데 교정 후에는, 그렇죠. 그립 굉장히 안정돼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잡고. 스윙 궤도 당연히. 뒤쪽에서 백스윙을 만들고 돌아오고. 이건 발라당입니다. 발라당. 마치 머리 뒤에서 백스윙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발라당 뒤집어져서 일자스윙 하는 거예요. 일자스윙. 이거는 약간 좀 슬라이스 나긴 했어요. 이렇게 제가. 그래서 오늘은 스매시, 그 여성분 스매시를 이제 교정한 거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그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그립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백스윙이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해서 돌아 나오기도 하고 그립이 그만큼 여러분도 중요합니다. 제가 잠깐 여기서 좀 팁을 드리면 준비 그립에서 큰 스윙을 할 때 우리 오버디 스윙, 스매시 클리어, 스매시 세게 때리고 싶어요 이런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립을 많이 돌아가시면 안 돼요. 준비 그립에서 최대한 많이 돌아가지 않게 그 상태로 그대로 엄지를 중지에 걸치고 그대로 들어가기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손목은 머리 뒤쪽으로 돌아서 이런 스윙이 나오게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분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돌아서 스윙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립 돌리지 말고 준비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엄지만 딱 내리세요. 그렇게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날, 면 이렇게 날, 면 이런 느낌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도 도움 많이 되세요.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라켓 면이 이렇게 돼 있다. 또 이제 그립도 엄청 많이 돌아가신 분이죠. 몽둥이 그립, 막 그립 잡으시는 분들. 예,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스매시에 대해서 좀 갈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게임 영상을 촬영하실 때 이게 전면을 찍지 마시고요. 후면, 내 후면에서 한번 찍어보세요. 내 후면을 딱 찍으면 적나라하게 딱 드러날 거예요. 이게 내가 실제 게임할 때 스매시 될 때 내 백스윙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해서 자세히 잡고 아, 뭐 동작을 막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딱 그립이 딱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립 불량입니다. 그립 불량. 파워 있는 스윙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후면에서 촬영했을 때 백스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후면에서 보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셀프 점검해 보시면 도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성분 그 스매시 제가 교정한 영상 세 분 해서 간단하게 심플하게 보여드렸어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d rules of court in Korea. Celebrate each thrilling play with roaring applause. The cock badminton rally on, pushing beyond the no limits. The cock badminton dominates. Drive forward. Can you hear the cock badminton's challenge? Clear, clear, confront fear, swing to dominate.